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는데요.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조성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매입을 추진하던 건물입니다. 4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4층 규모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 건물을 매입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달리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주도 교육청은 이곳에 장애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돕기 위한 e스포츠 시설과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실, 심리와 언어 치료실 등을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도교육청이 건물 매입에 필요한 140억 원가량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많이 협소하게 이제 될 거고, 이제 특히 이제 특수교육 분야가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좀 시설을 많이 못하게 돼 있죠, 일단은. 제주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주도 교육청이 과거 학교 건립을 위해 매입했던 제주시 건립동 내 학교 용지에 특수 교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지 용역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와 특수 교육 시설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센터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제주 교육 당국은 내년에 제주 시내에 임차하는 건물 일부를 특수 교육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공간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공간이 많이 이제 매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임차 건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라고. 최근 영재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도와 보조를 맞추며 제주 특수교육 활성화를 기대했던 김광수 교육감의 계획은 제주도의회의 건물 매입 제동으로 큰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